안녕하세요. 예안세무에게 이마섭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기업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총 20강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알고 가자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적인 부분만을 모아보았고요. 저와 함께 20강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기업진단이 낯설지 않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제1강 기업진단의 개념과 대상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이란 넓은 의미로 컨설팅 영역으로서의 기업진단이 있지만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기업진단은 업종별로 그 목적에 따라 즉 면허등록, 실태조사, 합병, 분할, 그리고 자본금 확인 등 기준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업무로서 기업진단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좁은 의미의 업종별 기업진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진단 대상 업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진단 대상 업종 중 단연 1등은 건설업이며 그 중에서도 소위 단종이라고 불리는 전문 건설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건설업 외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 도매상 이렇게 자주 하는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향후 강의에서 건설업과의 차이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업진단 대상 업종별 기준 자본금인데요. 여기서 업종별 기준 자본금이란 무엇이냐? 각 업종별 기준이 되는 자본금이란 의미로서 여기서 기준 자본금이 보통 실질 자본금이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 자본금이란 무엇이냐 하면 실질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 자본금 그리고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그리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른 평정사항을 거친 실질자본총계 이렇게 세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기준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를 보시면 뭔가 특이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개인이 법인보다 기준자본금이 두 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업진단의 경우도 그렇고 건설업의 경우도 그렇고 법인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법인이 많은 관계로 법인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은 5억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은 2억입니다. 즉, 시설물 유지관리나 그 밑에 철도개도공사업까지 3억, 그리고 철강제 설치 준설공사업 10억, 이 외에는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즉 29개 업종이거든요. 이거 외에는 2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는 1억 5천으로 동일하고요. 소방시설공사업은 1억. 의약품 도매상은 일부 의약품을 지급할 경우 2억, 그 외 모든 의약품을 지급할 경우 5억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진단 관련 부처 및 그 근거 규정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업종별 기업진단이다 보니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해 기업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 법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각 업종별로 진단 방법과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과 진단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 진단 업종이 건설업이다 보니 건설업으로 뼈대를 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차이점 위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실무자들에게는 유리한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업 진단 개념과 그 대상 업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이마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